네, 1월 15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이 어쩌다 시리즈 함께 방송하고 있죠. 지난 이틀 전에 그 어쩌다 이길 이번에 찍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을 참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애가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들을 좀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애가는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탄식을 담은 그런 것이죠.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죠. 끌려가고 군대가 와서 우리 집을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막 도망가고 이런 상황 참 어떤 상황인가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 달 손으로 묵상 주제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소망입니다. 소망?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다 끌려가고 다 파괴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 참 아이러니하죠. 이 소망이라는 말씀의 주제에 그 맞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골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본문이지만 오늘은 2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네, 오늘 22절, 21절부터 읽어봤죠? 21절부터 읽어봤는데 21절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로 21절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지만 그 전의 내용들은 참 절망적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요. 진노의 몽둥이가 나를, 그리고 또 캄캄한 곳에서 내가 헤매고, 그리고 뼈를 꺾고, 이런 고통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절부터는 그러나 희망을 가집니다. 라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가진, 소망을 가진 이유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이 다함이 없고, 그것이 아주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절망적인 지금 이 본문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하루 종일 다안 되는 날, 그런 날 있지 않나요? 힘들고 지칠 때참 저는 쉽게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간발의 차이로 열심히 뛰었는데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아, 그럼 심심한데 한정거장 앞에 걸어갈까? 그래가지고 한정원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눈길에 넘어졌어요.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버스가 또 지나갑니다. 이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날. 그런 날 탓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탓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길을 촬영하면서요. 아,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긴 했는데, 어둡다고 힘들다고 뭐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내셨구나. 그리고 사랑의 길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이 길이 왔는지 돌아보니까, 이제 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면, 또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 나 뭐가 안 되는 그날이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겠지. 지나와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묵묵히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뭔가 잘안 풀리는 날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풀리는 날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뭔가 안 되는 날일 때, 그래도 희망을 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뭔가 잘안 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느끼며 믿으며 그 믿음의 선포를 오늘 예레미야 애가처럼 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참 절망했습니다. 때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나의 탓을 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발걸음들이었네요. 그 선택의 순간에 설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